오늘은 두릅을 튀겼어요. 두릅을 녹말가루 입혀서 뒷마당에 있는 두릅을 남편이 따와가지고 두릅을 이렇게 녹말가루 입혀서 바싹 타겠어. 바삭바삭하네요. 바삭바삭한 두릅하고 또 닭가슴살을 굴소스하고 가진 양념 이렇게 후추하고 계란 깨놓고 이렇게 해서 녹말가루 입혀가지고 닭을 튀긴 다음에 이렇게 소스를 지금 얹었어요. 맛있겠어. 아주 맛있게. 또 소스도 맛있게 됐어요. 아주 맛있게 됐네요. 새콤달콤하니 아주 맛있는 두릅 탕수가 됐어요. 이제 식물성만 먹으면 그러니까 닭가슴살도 같이 곁들여서 튀겨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탕수를 우리 점심 때 우리 가족이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. 닭의 다리 두 개하고 가슴살 그걸 썰었더니 아주 풍성하게 닭 튀김이 나오네요. 거기다가 이제 두릅을 뒷마당에 해년마다 두릅이 나오는데 그 두릅을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